지역에서 열린 첫 6.25 전쟁 정부 행사.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심지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보를 직격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과 오물풍선 살포,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까지 모두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의 상징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어떠한 적과 맞서 싸워도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즈벨트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 내일 출항합니다.